역시나 집 가는 길에 놀이터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는데요. 오늘 뭐, 재미나게 놀았어? 주스 먹고. 이렇게 해야지 주스가 되는 거야. 이게 녹잖아 지금. 딸이 퇴근하고 오기 전까지 손자를 돌보는 일은 할머니의 몫인데요. 얌전히 놀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과 달리 손자는 뛰어다니며 놀이터를 누비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잘 노네. 이럴 땐 아픈 무릎이 야속하기만 한데요. 탈 거야? 응. 됐어? 탔어? 응.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재밌네. 할머니 타라고? 응. 이제 같이 놀아주면 나 사내 아이다 보니까 같이 뛰어달래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뛰지 못하고 좀 젊은 할머니 만나고 그랬으면 더 많이 놀아주고 같이 뛰어주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죠. 아픈 할머니를 만나게 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그녀의 관절은 어떤 상태일까요?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이명순 씨. 검사를 앞두고 조금 불안해 보이는데요. 혹시 또 금방 수술하라 그럴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수술은 최대한으로 늦추고 싶거든요. 나이가 좀 들어서 하고 싶은데 지금 시급하게 혹시나 수술하라 그럴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통증의 원인과 관절염이 진행된 정도를 알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보행 시간을 측정해 현재 관절의 기능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봤는데요. 20m를 걷는데 33초가 걸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 오른쪽 무릎은 괜찮으신데 왼쪽 무릎은 비슷한 또래 분들에 비해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뼈하고 뼈 사이의 관절의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고 연골도 많이 마모가 되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보이고 있으시고 뼈에 부종이 이제 있게 된 상태입니다. 엑스레이에서도 이명순 씨의 무릎 관절이 정상인에 비해 간격이 좁아지고 붙어있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관절염의 기로 따지자면 한 3기 정도 그 말기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소견으로 보이시고요. 그 이 정도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좀 불편감이 있으시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통증이 좀 심했어요. 통증이 심하시고 네. 걷는 것도 좀 불편감이 네. 있으신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절뚝거리고. 관절염이 더 진행이 되면은 뼈가 맞닿게 되면서 지금의 통증보다 훨씬 더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연골이 많이 닳아있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관절 사이에 존재하는 얇은 연골은 쓰는 만큼 닳게 되는데요. 관절을 과도하게 사용해 쿠션 역할을 하는 연골이 다 닳게 되면 결국 뼈와 뼈가 맞닿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연골이 닳으며 떨어져 나간 연골 조직은 염증을 일으켜서 무릎의 붓기와 열감을 발생시키고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통증만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어려워지게 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좀 마음이 많이 착잡하죠. 결과가 좀 좋게 나왔으면 싶은데 조금 착잡해요.